약간 고민 여기. 아 그거는 이 싸운 건 아닌데. 민기한다 민기. 제가 약간 질투심도 있고 한데 아련이가 주변에 형들이 많아요. 남자인 남사친들이 너무 많아. 나 저거 용납이 안 돼. 난 남사친 여사친 안 돼. 전 진짜 많아요. 이거 갈리죠. 이거 갈려요. 남사친은 예민합니다. 남사친 예민한 문제죠. 남자인 남사친들이 너무 많아. 그냥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. 나랑 친한 친구여도 남사친이라서 단둘이 안 돼 그건. 그럼 불안하지. 괜히. 그 전에 아련이 사는 집에서 막 남자들 친구들이랑 같이 술도 먹고 게스트룸도 있었어요. 게스트. 그럼 손이 떨리는 것 같은데? 딱 어느 날 이제 아련이가 카페 오픈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막 오다가 다른 어떤 오빠가 왔었어요. 전에 일을 같이 했던 오빠인가. 약간 냄새가 좀 달랐어.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. 그 공기가 있어. 냄새가 좀 달랐어. 수컷 냄새. 달랐어. 수컷 냄새. 냄새가 딱 달랐어. 그래서 약간 분위기 잡으면서 얘기하고 아련아 오빠 지금 카페 하는데 그런 막 알려주면서 뭔가 재수 없어. 느낌 오지. 재수 없어. 이제 열받아. 열받아. 귀가 빨개졌어 민기 씨 지금 열받아가지고. 다시 생각해도 또 열받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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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도 열받았어. 어떻게 열받아? 열받았어. 부글부글. 아련이 걱정은 안 되는데 남자는 솔직히 걱정이 돼요. 그런 거는 어찌됐든 남녀는 모를 일이 너무 많다니까. 가게 있다 가게 됐는데 보통 가 이렇게 하잖아요. 가 하는데 가 하다가 깍지! 이렇게 하는 거. 깍지! 오마! 깍지! 깍지 손깍지 깍지는 가? 아니 깍지를 깰 수 있지 않나? 남사친 여사친이랑? 왜? 잠깐만요 이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? 왜? 아니 안 되죠 이건 기도할 때나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 손이랑 하는 거지 네. 깍지 돼요? 가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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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